우리가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고 금강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금강경을 알고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금강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실천해 하는 자세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세 차례 걸쳐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경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글자 가지고 경 제목을 가지고 1년을 해도 다 못해요. 제대로 하려면. 근데 이제 아주 요점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안할수 없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 아마 경 제목을 마치게 되고 다음부터는 아마 본문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육조 스님이 경 제목을 해석한 것을 다시 한번 읊조리고 마지막으로 당나라 시대의 규봉 종밀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이 경전의 구성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네 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경 제목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경문을 읽을 동안 전부 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명반야요 시범 얻은 당은의 지혜니 지자는 불기우시며 해자는 유기방편이라 해시지체요 지시해용이니 채양유해하면 용지불루요 채양무해하면 용우무지니 지연우치미오하야 수가지의 재지아니란 무엇을 반야라고 하느냐 도대체 금강반야 했을 때 금강은 제가 뒤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반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에서 따온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당언에는 지혜라고 한다. 지혜. 그런데 거기에 지자와 해자의 뜻이 다릅니다. 지라는 것은 불기우심이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지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고, 해라는, 지혜해자 해라는 것은 거기에는 방편이 있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해시지체요. 해는 이 지혜지자의 체요. 지혜지자는 지혜해자의 용이니, 채약유해하면 그게 곧자가 아니고 만약약자입니다. 그게 틀렸어요. 채를 채만약 지혜가 있으면은 용지불루요 지혜를 쓰는데 어리석지 않고 채만약 그것도 틀렸습니다. 만약약자입니다. 채만약 지혜가 없으면 해가 없으면은 요 어리석음을 씀에 지가 없어요. 지가 없으니까 다년 우치 미호야 다만 우치 미호를 반년해서 수가 지혜 제지하라 드디어 지혜를 가자해가지고 지혜라는 이런 낱말을 만들어내서 우리 마음속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경문을 보면은 항상 체를 설명하고 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자체우영이라 해서 코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체가 되고 오른쪽은 용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경의 문을 해석을 할 때도 반드시 체용이 나눠지고 있어요. 본체, 다시 말해서 경구의 내용이 본체를 설명하고 그것을 다시 쉽게 이해하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용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물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물이라면은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근데 얼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하고 얼음은 달라요, 같아요? 이름은 다르지만은 결국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물이 없을 수 없이 체가 얼음이 있을 수 없듯이 체가 없이 용이 있을 수가 없고 용이 없이 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건데 표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용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데 해라는 것은 그 방편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심, 즉 불성이라고 하는 이 본심은 사실 누가 당장 너가 부처다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부처처럼 행동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용의 지가 없으면 지혜 지자가 없으면은 해는 갖추어져 있어도 지혜 해자는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 이치를 알았으면서도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기 때문에 이 지는 용, 즉 지혜 지자를 잘 써야 정말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야라고 지혜를 갖추었다는 것은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육체 속에 마음의 부처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함과 동시에 그것이 실천에 옮겨져야 돼요. 그래야 지혜 지자와 지혜 해자가 체용이 구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체는 가지고 지혜 해자는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이 석기, 다시 말해서 음력이 쌓여져 가지고 덮여 있으니까 지혜 짓자가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해시지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해자는 지혜짓자의 체요. 지혜짓자는 지혜해자의 용이니 체에, 즉 지혜 체에 만약 지혜가 있다면은 그 용을 쓰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혜 지자를 쓰는데 어리석지 않다. 다시 말해서 불성이 내 마음 속에 불성이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하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학철대오를 못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말은 지혜가 아니고 지식에 말하는 지식.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누구나가 다 노력해서 공부해서 닦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해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 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 지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다. 이게. 지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꼭 행동에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 인식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바로 지혜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갖춰지려면은 바로 지혜 지자와 지혜 해자가 즉 용과 체가 합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드름이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는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두 개가 합쳐진 그것이 완전한 반야다. 완전한 반야다. 그래서 우리가 체약무예하면 체에 만약 지혜가 지혜 해자가 없으면은 용우무진이 우리가 어리석음을 써가지고 어리석어져가지고 지혜 짓자가 없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치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반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지혜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불기우심이야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쓰지를 못하니까 다만 우치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걸 반연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부덕이 수가 지혜 제지야라 했을 때 드디어 가짜는 방편으로
양편으로, 즉 지혜를 가자 해서 이 말이죠. 지혜를 사용해 가지고 재지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깨닫지 못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야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다 또 합장하십시오. 하명바라 밀고 당은에도 비안이니도 비안자는 이생멸의니 지연세이니 성무경고하야 일체법에 유생멸상하야 유랑재치하야 미도진여지질세병시찬이라 요구대지에 하여 일체법의 원리 생멸라이 면적시도 피안이니라 여군심미적 찬이요 심오적 피안이며 심사적 찬이요 심정적 피안이니 구설심행하면 적자법신에 유바라미리요 구설심불랭하면 정무바라밀냐니라. 그러면 바냐 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름하여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이 바라밀이란 말도 산스크리트에서 따온 음력입니다마는 중국 사람 즉 당나라 말에는 도피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 도피안이라는 것은 뭐냐? 도피안. 저 언덕에 이른다는 말인데 이것은 이 생멸의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생과 멸의 뜻을 생과 멸을 여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멸을 여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윤회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된 삶을 사는 걸 윤회라고 합니다. 반복된 삶을. 근데 반복된 삶을 살지 않고 윤회를 굴리는 주인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생멸을 소위 떠난 생멸을 여인 위치의 깨달음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내가 속박대가 윤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윤회를 마음대로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생사를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슬퍼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큰 스님들 경전에도 저 어록에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모월, 모일, 모시에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때 그 시간에 딱 가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건 뭐냐? 다시 말해서 생멸의 이치를 떠난 그런 경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즉 윤회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생과 멸, 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생심, 멸은 뭡니까?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정점에서 사그러드는 거예요. 자꾸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가 말하는 육신 속에 담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이 육진이라고 하는 이 불교에서는 그걸 아래아식이라고 해요. 아래아식. 이 아래아식의 의식이 육식에 덮여가지고 결국은 뭐 나이가 들면은 요즘 말하면 치매라카네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뭐 가물가물가물하게 자꾸 소멸돼 가는 거예요. 퇴보돼 가는 거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상계의 모든 현상을 금강반야바라밀경에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꿈과 같고 한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은 것이다. 계속 금강경의 모든 내용이 현상계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즉 생멸에 집착을 버려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말도 경제목을 바라밀이라고 붙인 것도 바로 그런 생명을 여인다는 뜻이니 지연세이니 성무경과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인연을 우리가 가지고 윤회하면서 반연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자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자리에 견고함이 없어. 불변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변하지 않는 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불성 위에 덮여져 있는 안개와 같은 그런 가물가물한 게 딱 덮여져 가지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살아가니까 뭐예요? 판단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견고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이 한결같은 그런 위치를 깨닫고 그 마음을 쓰면은 그게 반야를 쓰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치 햇볕 속에 구름 속에 햇볕이 반짝하다가 또 구름이 갇히면 안 보이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연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성품에 견고함이 없어. 그래서 일체법상에 유생멸상이니 생멸상이 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계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소위 행주자와 어묵동쟁이라고 하는 이 내 생활 공간의 모든 현상들이 전부 다 생멸상이에요. 생멸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가서 누웠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 일과가 내가 예측된 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되어 갔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랬죠? 전부 변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뭐뭐 한다고 딱 다짐하고 뭐 해도 하루를 지나서 봐도 그렇게 수도 없이 변해간 거예요. 그럼 이런 그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생멸상이라는데 그건 왜 그러냐? 결국 내 불성에 견고한 이 마음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쉽게 설명하면은 금강경 저 반야신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육건육진이라는 게 있어요. 육건이라는 것은 뿌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속에는 여섯 가지의 뿌리가 있어요. 우리가 안을 안건이라고 그래요. 길을 이건이라고 하고 코를 비건이라고 하고 혓바닥을 설건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뚱아리를 신근이라고 하고 우리가 촉감을 느끼는 것을 감각기관 그것을 촉근이라고 한다. 의식하고 있는 의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여섯 가지가 무엇을 상대로 하냐 바로 색향미촉법이다. 그러니까 눈은 사물을 보고서 좋다 나쁘다 구별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좋다 나쁘다 구별하는 그 생각이 모든 사람이 똑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차별이 생기잖아요. 차별이 생기니까 반목이 생기고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건육진을 상대로 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이런 삶이 바로 생멸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시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면은 며느리가 어떻게 돼요? 눈 맞고 3년, 귀 맞고 3년, 입 맞고 3년. 그것은 뭘 말하느냐? 결국은 내 주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수시로 수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고 있는 그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내 건강 반야심을 딱 갖추고자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게 그게 참 불자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불자가. 그래서
이런 생멸상이 일체법에 내가 생활하는 공간 속에 생멸상이 있어서 유랑재치야. 재치에 유랑한다 이게. 재치의 유랑이 뭡니까? 바로 육도에 유랑했다 이 말이죠. 천도, 인도, 지옥, 아귀, 축생, 수라라고 하는 이 육도 세계에 끊임없이 유랑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이게. 하루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어떨 때는 잠시 순간에는 착하고 이럴 때는 천상의 사람같이 보여. 그러다가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이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야말로 괴로움에 허덕이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 지옥이에요. 그러다가도 지식에 굶주리고 재물에 굶주리고 내 소망의 원력에 굶주리고 모든 걸 찾아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의 육신에 채워야 된다고 하는 이 욕구가 악이야. 굶주린 악이야. 축생이 뭐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까마귀가 자기 엄마가 눈이 멀면은 새끼가 어머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주 효도하는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부자지간에 서로 원수 맺고 재산 싸움 해가지고 결국은 안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로 인해서 속상하는 일들이 그게 바로 축생이에요. 마치 생존 경쟁이 있는 먹이를 두고서 힘센 놈이 그냥 가서 뜯어먹으려고 싸움하는 거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수라라는 것은 자기 의지에 조금만 반하면 싸우려고 대드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는 육도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윤회하는 거예요. 그 재치에 유랑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응? 미도 진이 지지일세, 진여의 땅에 이르지 못하였을세. 진여의 땅이 뭡니까? 바로 부처의 자리에 하루도 생활 못 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러지 못하였을세 병시 차안이라 이것을 일러가지고 차안 중생세계다 이 말이죠. 깨닫지 못한. 그래서 바라밀이 필요하다. 피안이라는 것, 피안에 이른다는 말은 바로 이런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이런 생활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금강 반야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금강반야심을 갖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자아니라. 요구 대지혜하야 대지혜를 갖추기를 요해서 대지혜를 갖추기를 요해서 일체법의 원리 생멸이면 두루 생멸을 여의면 즉 차별상의 변화를 내가 다 떠나버린다면은 즉시 도피하니라. 곧 이것을 도피하니라고 한다. 이걸 바라밀이라고 한다. 바라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여군 심미적 자아니여 또한 이르기를 마음이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해서 미하면은 이것을 자아니라고 하고 심오적 피아니라 마음을 깨달을 것 같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피아니라고 한다. 심사적 자아니요. 마음이 삿대면은 자아니야. 마음이 삿대면은 자아며 심정적은 피아니니 마음이 바르면은 바로 피아노의 세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이 본래 나누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 내가 극락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극락과 지옥을 내가 창조하는데 마치 기독교처럼 유일신관처럼 하나님이 원래 신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선악을 따로 나눈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 안에서 살고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부처님의 이 경전 내용을 한마디라도 귀에 들으려고 하는 이 세계야말로 차피 아니야. 이게 바람일이 바람일. 그래서 우리가 염불하면은 마지막에 마하반야 바람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정적 폐안이니 구설 심행하면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실천하면은 적자 법신의 유바라밀이요 곧 자신의 법신에 스스로 자기 몸 속에 그 참부처 속에서 유바라밀이야 폐안의 세계에 항상 논일게 된다 이 말 바라밀이 있다 이게 구설 심불행하면은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은 정무바라밀이라 곧 바라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고자 노력하는 자만이 바라밀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도태된 지옥의 육도의 삶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 그 경전에도 보면 그랬어요. 입으로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나 아 경문을 외우는 사람은 엄청나게 마치 소틀처럼 많아 응? 구풍우모야 입으로 외우는 거는 정말로 소틀처럼 많아 외우는 사람 많지만은 정말로 그 뜻을 알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 심행은 기린이야 마치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기린뿔처럼 뜸성뜸성난데 뜸성뜸성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이것을 떨쳐버리고 극락이라는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에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추지 않고 이 울타리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즉 우리가 아무리 중생의 모습을 가지고 중생 모습 속에 부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바라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금강 변하지 않는 불계지신과 반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닦아야 바라밀의 확실한 울타리가 딱 쳐지게 되어 있다. 이런 그 경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고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하명위경고 경자는 경냐니시성불지도로라 범인이 욕진사로인데 억내수반야 행하야 사이지구경은이와여 혹단능송설라고 신불어행하면 자심의 정무경이요 실견실행이면 자심의 정유경이니 고로차경을 열애호이 건강반야바라밀야라 하시니라 무엇을 이름하여, 그러면 바라, 밀, 경이라 이랬으니까 무엇을 이름하여 경이라고 하는가? 경이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다. 길경자. 응? 길경자. 우리가 사람이 산에 가는데 길이 있어야 길을 따라 올라가면 쉽게 올라가는데 길도 없이 숲속에 가다 보면 가체가 오도 가도 못해요. 응? 그 경이라는 건 맞죠. 길과 같은 뜻이다. 응? 그래서 시성불지도로라 바로 내 육신 속에 마음 부처가 있다는 이 부처를 만들어내는 도로다. 부처를 찾아내는 성취하는 그 도로다 이 말이 경이라는 걸. 그러니까 경을 의지 않고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선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뭐하냐 이게 선방에 맹목적으로 앉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전의 내용을 알고 거기에 의지해서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교 입선이라고 그랬어요. 교를 공부해가지고 그 교를 버리고 입선, 선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응? 대놓고 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응?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 도론이 범인이 욕진 사로인된 만약 깨닫지 못한 중생이 이 길에 이르고자 할진대, 즉 부처가 될수 있는 길에 가려고 하면은 응내수 반야행하야사, 응당이 안으로, 즉이 육신 속의 마음으로 반야행을 닦아야 이지 구경이니와 구경에 이를 수 있거니와, 이 구경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경지, 내가 원성치 하는 자리, 그것을 우리는 구경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를 수 있지만은 여혹 단능 송설하고 만약 다만능이 입으로만 외운단 말이에요. 송설하고 심불 이행하면은 마음에 의지해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은 자심의 정무경이라. 그런 사람은 입만 놀리는 것이니까 그 심중의 경이, 경안이 바뀔 수가 없어요. 실견 실행하면은 실닦게 보고 실닦게 행동하면은 자심의 정유경이니 자기 마음에 곧 경이 있는 것이니. 경이란 건 뭐냐? 깨달음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차경을 열애께서 이 경을 부처님께서 이름하여 호를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제목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참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좀더 쉽게 내가 설명을 하는 거는 바로 규봉 스님이 이경 제목의 내용을 좀더 쉽게 풀이한 걸 가지고 제가 또 풀이하려 하는데 이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원체 사실 어려운 한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규봉 스님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본문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네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변교인연이라. 변교, 변자는 우리가 변호사라 할때 쓰는 변자, 말할 변자, 가르칠 교자, 인연. 그러니까 부처님이 금강경에 설주로 등장해가지고 수보리의 물음에 하나씩 하나씩 대답하는 이것을 변교라 그래요. 제자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 인연이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 인연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명경종체라. 경전에 종체를 밝히는 것이다. 이 경전에는 종이 있고 체가 있다고 그래서, 종은 우리가 근본 종자, 체라는 것은 몸체자인데, 다시 말해서 금강경의 전체 사상이 뭐냐? 공사상이잖아요. 모든 걸 비워라. 현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다 실답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말아라. 거기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 생각을 가지고 뭘 하라는 말이냐? 진리를 보라 이게. 그것을 우리는 실상반야라고 그래요. 실상반야. 진리를 간조하는 것을 실상반야라고 하고, 그 간조하는 노력, 즉 수행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관조반야라고 그러냐. 관조. 그러니까 내가 몸속에 참부처가, 실상이라고 하는 참부처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수행을, 관조를 통해서 닦아야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걷혀야 햇빛이 나타나듯이. 이 관조반야를 우리는, 이거는 실상과 관조의 이 내용을 닦아가는 걸, 이걸 우리가 뭐라 해요? 종이라고, 종. 근본. 근데 이 근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체가 있어야 돼. 체가 뭐예요? 체라는 것은 바로 경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글씨가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를 의지해서, 이 본바탕을 의지해가지고, 아, 실상반야가 있구나. 간조반야가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이치인 진리를, 즉, 현상계가 모든 것이 비었다, 실답지 못하다는 그 종을 말씀할 밝히고
그 다음에 글자 부처님이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49년 설법 중에서 21년간 반야경을 설했어요. 21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명경, 발걸 명자, 경전이라는 경자, 근본종자, 체자, 몸체자, 경의 종과 체를 밝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별해체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몇 번 설했느냐? 몇 번 설했느냐? 알아요? 바로 부처님이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49년을 설하린 것을 네 곳에서 16번, 16번을 설했어요. 16번을. 4처 16회라고 그래요, 그것을. 네 곳에서 16번을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21년 동안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처를 밝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뭐냐? 석통문이라, 경전의 문이, 즉, 여시, 아문, 일시불 본문에 들어가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문이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소통되게 했다. 즉, 중생이 이 내용을 알고서, 마지막에 보면은, 개대하니 신수봉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부처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 본문을 들은 중생들이 한의심을 내고서 경문을 받들어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석통문이라고 그래요. 석통. 해석할 석자, 통할 통자, 걸문자, 뜻이자. 문의를 해석해서 통하게 해줬다. 이런 네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변교인연, 즉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왜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인연법을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중생을 만나가지고 중생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무슨 사유냐, 이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가지. 첫째는 뭐냐? 위 대제 아법 이집고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상.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해가지고 사상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아라는 것은 소하여 내 육신 속에 내 것이 아닌데 이게 내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눈도 내 거고, 코도 내 거고, 귀도 내 거고, 혓바닥도 내 거고, 이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조가 내 것이라고 딱 집착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 것이면 이게 영원히 내 것이라야지. 이거 어느 정도 사용해버리면 막 버려야 돼요. 그건 내 것이 아니지. 그런데 이 육체가 움직이고 있는 생활 공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그것을 우리는 보고 실체로 보는 거예요. 실체로 보는 거예요. 바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보는 그 아상과 내가 생활하고 있는 외경, 즉, 내 생활 공간 속에서 이 안입이 설신이가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다 실답다고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인상이라고 그래, 인상. 그러니까 이 아상과 인상을 부처님께서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이 금강 반야바라밀경, 즉 인연법을, 이 금강경의 인연법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위 차단 종현 이고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자와 현행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의심을 차단, 막아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설했다. 그러면 종자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현행이라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몸의 구조에 갖춰져 있는 안에
눈, 안, 입, 이, 설, 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 여섯 가지의 구조 속에서 이거는 쉽답지 못하지만 그 안에 뭔가 움직이는 종자가 있어요. 그건 의학적으로는 뇌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자가 때에 따라서 변화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없는데,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배부르면 잠자고 싶어 하고, 없는, 찾아보면 종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없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이 육신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 이게 나타나고, 육신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종자종자와 나타날 현자, 종현. 무엇이 종자고 무엇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고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의심을 부처님께서 차단, 막아주기 위해서 반야경을 설했다. 세 번째는 위 전멸 경중 이엽고라. 이제 금강경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 보시를 하되 무주상 보시가 어? 뭐보다도 칠보 금은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더 크고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업을 지어 가는데도 무거운 업이 있고 가벼운 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을 어떤 것이 선업이고 어떤 것이 악업인가 이 두 가지 업을 전멸 잘 설명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본래 업이 없는 거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금강경의 내용의 구조는 삼원법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인제 긍정,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러면은 다 믿는 거야. 그런데 그 누구라는 거는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 가명이지 그게 실제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바탕에서 봤을 때는 그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붙여준 거지. 봉은사? 본래 봉은사예요? 누군가가 붙였잖아. 그 봉은사로 하면은 긍정이고 본래 봉은사가 아니다 하면 부정이야. 그런데 이 긍정과 부정을 두 가지 다 양면을 놓고서 중도에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봉은사에 치우치지 않고 봉은사가 아니라 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마음을 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원리예요. 모든 게 그렇게 반복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금강경 내용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보살은 비보살이요 심형보살이라. 보살이라 하면 그건 보살이 아니고 이름이 보살이다. 이름이.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다가 가버린다. 그럼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름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하고 사고하고 있는 모든 현상계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봐야 그게 반야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야심이 절대 안 나타납니다. 반야를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복과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복덕이고 어떤 것이 지혜냐.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은 절대 복덕을 닦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논할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마지막에 뭐 지혜. 그런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다섯 가지를 닦는 그 근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이 해라고 하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보시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이 복덕이라고 하는 물질적 사고, 즉 유한한 이 복덕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타나는 작용을 일으키는 이 지혜의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경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 금강경에서 모든 걸 다 비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즉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본래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억 하신이라고 그래요. 천백억 하신. 왜 하신이야? 하자는 뭡니까? 변화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숱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되고 지장보살도 되고 문수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되고 수많은 보살로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바로 하신이야. 부모로부터 나와 있는 하나의 하신이야. 그런데 그걸 역류로 거꾸로 거슬러 가면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요. 응? 한번 생각해 봐요. 결국 우주 진리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자연 속에.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는 그 말을 번역하면은 광명변조. 광명이 두루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몇 분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에게 다 그 몸속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그 광명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리 하나가 떠오르면은 물거럭을 열 개 갖다 놓으면은 물거럭 속에 열 개가 다리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거럭을 하나 비워버리면은 다리 몇 개야? 아홉 개야. 그러면 하나 비한 그 달은 어디로 갔어요? 본래 달 자리로 간 거, 본래.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은 불교에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면은 한지본처예요. 한지본처. 본처로 갔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자리로. 즉 본래 진리의 법신의 자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신의 하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인식을 잘못 하지 못하고 실존으로 보는 거지. 이것이 그야말로 가명이고 거짓인데도 이걸 실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는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설하면서 모든 현상을 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긍정하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름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상을 내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진응, 진신, 진리의 몸체와 응신, 즉 하신의 몸체를 설명한다. 금강경 내용, 이 다섯 가지 내용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변교 인연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변교 인연에 아까 얘기했듯이 명경 종체라고 해서 경의 종체를 밝혔다는 말은 즉 실상 반야와 간조 반야는 반드시 문자 반야를 통해서 간조하고 실상을 만날 수 있듯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강이라는 것은 극견, 지극할 극자, 구들견자, 아주 극견, 단단하게 굳어져. 이 이상 더 단단한, 무엇이 와가 부수려고 해도 도저히 부서지지 않는 걸 극견이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 뭐냐, 극리, 날카로울 리자.
지극히 날카롭다. 아무리 안 베도 안 베는 게 칼이 있어도 이 금강도만 가지면은 다 벤다는 거야. 잘라진다. 그러니까 가장 굳은 변하지 않는 이 성품과 가장 날카로운 이 성품을 내 몸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활용할 줄 모르지. 근데 어느 쪽으로 활용,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바로 분별해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4처 16회에 부처님이 이 21년 동안 설했는데 네 곳은 어디냐? 첫 번째는 왕사성이라는 부처님이 거기에 영축산 아래에 왕사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 제일 산상, 영축산 꼭대기에서 한번 부처님이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설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곱 번을 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극고도건이라고 하는 그 정사, 즉 절에서 거기에서 또 일곱 번을 금강경을 설해요. 또 그 다음에는 타하자재천궁이라고 하는 우리가 천상인간, 즉 현재 살고 있는 인간 세상보다도 위에 영적 세계인 세계에 올라가가지고 그 영혼도를 위해서 이래 금강바자 바라밀경을 설도했다. 또 그 다음에 왕사성 영칙산이 아니고 중림정사라는 곳에서 또 이래 금강바자 바라밀경을 설명을 했다. 그래서 네 곳, 즉 첫째는 왕사성 영축산, 그 다음 두 번째는 극고도건, 세 번째는 타하 자재천궁에서 두 분 첫 번째 한 번 설하시고 그 다음에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한 번 설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치니까 4처16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4처16회에 걸쳐 가지고 부처님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21년 동안 설해놨는데 그 양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 양이 지금 우리가 외우는 이 금강경 바라밀경이 아니고 600부가 됩니다. 600부 반야경이에요. 21년 동안 설해놓은 게 600부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는 상학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학원으로 되어 있고 안에 분단해 보면은 나중에 본문에 가서 설명하겠지만은 양나라 소명태자가 32분으로 나눠서 그 첫 번째 법회 인유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나눠는데 이것은 바로 600건의 그 반야경 설명하시는 도중에 577번째 설명하신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금강 반야 바라밀경 21년 동안 설한 내용을 일생을 통해서 그 다 한번 600부를 읽으려고 생각해봐요. 다 볼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의는 분명히 드러나도 그 세목을 낱낱이 우리가 깨뜨려가지고 이해하기란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통석문이라고 했으니까 경전에 대해서 이제 갓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본문에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기봉 스님이 이 경전을 3단으로 나눠가지고 뭐라고 해요? 첫째는 서분, 두 번째는 정종분, 세 번째는 유통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글을 써도 머리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 본문이 있고 마지막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경은 반드시 서막이 나오는 거야. 서막이. 서막이 등장하고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유통부는 즉 이 경전의 내용을 듣고 모든 대중의 한심을 바라고 신수봉행 받들어 가진다는 것은 버리지 한번 듣고 버리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후손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물려줘서 유통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내용이 이처럼 정말 심오한데 제가 지금 줄여서 그래도 한 세 번째, 네 번째 걸쳐가 경명을 지금 해석 마쳤는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경명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하나만 가지고도 1년은 해야 아마 조금 제대로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하벌명하니 재심마저원아 삼만 육천경에 월제 파심이 서량수원아 모하이미 타 이제까지 경명을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경명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심하발명이요. 마음의 꽃을 발명 찾아내는 겁니다. 마음의 꽃을 가지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도 행복해요. 꽃이 왜 좋으냐? 바로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기를 지니고 있는 꽃이 되면은 어디를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행복해요. 그런데 도대체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설명을 쭉 해놓고 명나라 시대의 존경이라는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하가 발명하니 제심마초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어디에서 뭘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가? 태호 36,000경에 태호라는 것은 중국의 유명한 그 4대 호수 중에 하나입니다. 큰 그 호수에 하루도 물결이 일지 않는 때가 없어요.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 친다고 해서 그 물 속에 달이 안 들어가냐. 다 달이 뜨면 그 물속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 월제 파심은 서량수요. 달이 파심에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할꼬? 이 말은 뭐냐?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에 항상 잠겨져 있다. 그래서 중생들마다 마음속에 부처가 있는데 어느 부처를 향해서 내가 부처다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달은 하나지만은 수천만 갈래의 물결이 일렁이는 그 속에 달이 안 비치는 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중생의 삶 속에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두루하건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해. 그건 왜 못 받아들이는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 본문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그래서 이 경전 안에도 나옵니다만은 부처님의 즉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로 잘못된 사고였구나 하고 참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두고두고 반복해 깨달아가는데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나? 불선경견이면 하의 유예라고 그랬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 뒤를 자꾸 돌아보면 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앞만 보고 한 계단 가면 반드시 위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생은 한 계단 밟고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야가 나타나지 않고 부처를 만날 수가 없다. 참부처를.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신을 통해서 진신, 진여의 참부처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